안녕하세요. 아찔호망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베니스를 꿈꾸며 베니스를 담고 싶은 마을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조성한 여수 돌산의 조그마한 어촌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자, 두문마을 입구입니다. 죽포항의 두문마을. 자, 바닥에 파란 페인트칠이 보이죠? 이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바다로 향하는 길입니다. 아마도 이 길을 통해서 베니스에 배가 왔다 갔다 지나가는 그런 염원을 담아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기에 배가 다닌다면 베니스 못지않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발은 마을 입구부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기자기한 벽화들 그리고 또 여러가지 장식품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평온한 어촌마을이네요. 이상합니다. 어깨만 가요. 마을 벽화길은 굉장히 짧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가 마을 나가는 길이고요. 이렇게 용기를 주는 그런 파이팅의 글들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진 찍고 싶은 자리네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웃음꽃 가득 날마다 좋은 길만 나오길 바랍니다. 네, 우산. 이렇게 되겠죠? 그네입니다, 그네.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한번 타볼게요. 내 열정을 응원할게. 따봉. 바닥에 이렇게 파란 길을 따라 쭉 걷다 보면 자연스레 마을로 바다 해안가로 빠집니다. 짧지만 예쁘고 또 응원의 길, 글귀가 잔뜩 담긴 벽화길을 잠시 지나왔습니다. 등대화고 달포토존 베니스 타일 벽화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야, 저 다리 가보고 싶네. 여기는 미풍교입니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더위를 식혀줄 것 같습니다. 바람이 아름다운 다리. 아, 올라서니까 완전 다른 경치네요. 야, 좋네요. 시원하네요. 야,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장식물이 아주 저 멋지네요. 저 방파제 끝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아주 평온하고 좋습니다. 동네 배들 몇 척 있고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 아주 조그마한 다리지만 정감이 흘렀던 그런 미풍교였습니다. 저쪽 방파제 쪽이가 좀 뭐가 많은 것 같아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달포토존에 왔습니다. 달포토존. 아, 여기 사연이 있었네요. 달님이 살았다. 달님이 마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얀 등대가 보이는 방파제에 왔습니다. 코리아 베니스. 한국의 베니스를 꿈꾸는 드문 마을. 달림이네요. 달림 초승달 포토존. 좋죠. 낚 포인트입니다. 낚시 포인트. 갯바위와 함께 아주 이 방파제가 멋집니다. 특히 전설 속에 있는 이 달림이 굉장히 멋지게 보이네요. 한강이 아주 좋습니다. 학인가요? 어머니. 하, 참. 야. 큰 미녀, 작은 미녀. 사랑과 달림. 다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게요. 야, 솟대. 이게 난초입니다. 난초. 사군자 맹안국죽의 난초. 초가집 같죠? 초가집의 굴뚝. 초가집의 굴뚝. 이거는 비우고 채우고라는 작품이네요. 비우고 채우고. 아, 작품들이 상당히 많네요. 약간 여성의 모습이 좀 우울해 보이네요. 우울한 것 같아. 코끼리. 피스. 평화에 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기후전사들이라는 제목이네요. 기후전사들. 야, 어쩌면 우주 안에 갇혀있는, 그런 우주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표현하는 것 같죠. 편지 안 쓴 지 오래됐네요. 꿈. 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 방파제 끝까지 와보셔야 될 것 같아. 끝에 이렇게 자그마한 등대가 있는데요. 등대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조형물들이 아주 아기자기하게 사진 찍기 좋게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도 포토존으로서 손색이 없는 곳인 것 같습니다. 베니스를 꿈꾸는 마을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베니스처럼 페인트칠로 수로를 만들어 놨고요.
또 그 길을 따라 쭉 오면 아름다운 방파제를 끼고 다도의 해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베니스가 되고자 하는 이분들의 염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한국의 베니스를 꿈꾸는 작은 어촌마을 두문포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 준비할 때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들어가십시오.